제8편 부의입니다. 같이 먼저 읽죠. 채채부의를 박언채지오라. 채채부의를 박언유지호라. 부예라. 채채부의를 박언철지호라. 채채부의를 박언날지호라. 부예라. 채채부의를 박언결지호라. 채채부의를 박언힐지호라. 부예라. 부의삼장이라. 자, 다시 31쪽으로 가서 채채부의를 박언채지호라. 채채부의를 박언유지호라. 자, 쾌고쾌는 부의, 그러니까 쾌고쾌는 부의, 그러면 질경이입니다. 질경이라고, 쾌고쾌는 질경이를 박언채지호라. 잠깐이라고 해서 잠깐 캐노라. 채채부의를 박언유지호라. 쾌고쾌는 질경이를 잠깐 얻었노라. 그러니까 네네, 저기 바구니에다 담아놨다 이런 뜻인데요. 계속 그 돌아가는 그 운, 귀절은 채채부의, 채채부의 하고 박언박언 뒤에다가 그 단어만 쭉 바꿔서 그 반복적인 그 시로 읊었는데요. 여기서 질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뭐그 봄에는 무슨 풀이든지 어린 풀들은 다 데쳐서 먹을 수가 있죠. 질경이도 그 중에 하나이고, 특히도 뭐 이뇨작용, 뒤에 뭐 이뇨작용이나 그 다음에 간 기능 뭐 등등에 뭐 좋다라고 했고, 특히 차전초, 차전자라고 해서 그 씨앗이 그 약재로 많이 쓰이죠. 여기서는 이제 봄날에 여자가 남을 뜨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질경이라고 하는 풀이죠. 질경이는 두루 알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림을. 자, 그대로 그 질경이를 뜯는 것을 그대로 묘사했기 때문에 부시가 되겠죠. 그래서 부인은 차전냐니, 차전, 차전이라라고 하는 그 풀로도 표현하고, 그 씨는 차전자라고 해서 씨앗을 쓰죠. 대엽, 장수엽, 큰 잎에, 이파리가 크고, 이긴 이삭이라 그러는데, 이파리가 동글죠. 동글 경우 마주나기 하던가요? 넓적하면서 오렇게 있고, 이게 마주나기인가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은 사이에서 길게 해서 씨앗 요렇게 해서 자잘하게 맺히는 거니까. 그 차전, 대엽 장수요, 이삭 수가 되는 거죠. 호생도방이라, 보통 그 길가에서 그잘 자라느니라. 길가에서 잘 자란다. 우리 보통 그래서 아마 차전이라 그래서 옛날에 수레가 다닐 앞마다 이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쓰는 모양입니다. 오늘날에는 보면 남자들이 그 간이 안 좋은 분들이 좋다고 많이 캐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이렇게 좀 깨끗한 지역에 가보면은. 그 다음에 채는 시구지하여. 자, 채라고 하는 캔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발견해서 찾은 것이고, 유라고 하는 것은 기득지하라, 이미 얻었다라는 것과, 아, 박언채지라 그러니까 질경이가 있으니까 그걸 캔다라는 뜻으로 표현했고, 지금 주자는. 그리고 이제 잔뜩 담아두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화행속미하여 가실화평하니. 자, 교화가 행해지고 그래서 풍속이 아름다워져 온 집안이 화평하니. 부인 무사하여 상녀채차 부의 부귀사이 상낙례라. 부인이 별 일이 없어서 집안에 이제 무고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함께 이 질경이를 캐면서 그 일을 그대로 읊고 그리고 서로 간에 즐거워함이라라고 해서. 자, 이제 그 문왕의 교화에 저 아래 사람들까지 두루두루 교화돼서 즐겁게 사는 모습을 표현한 거죠. 채지라고 하는 것은 미상하용하니, 주자는 이걸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주자 좀 게으르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때 이미 그 뭐죠? 그 본초 강목 같은 것이 이미 다 나왔고, 이전부터 그래서 이게 지금 가끔 가다 보면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남성 그 저자들이 보면은 이 여자 쪽 일들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이 약용식물이자 여름에는 아니 봄에는 나물로 그냥 먹는다라는 것. 혹 나물을 안 먹었으니까 기자 그렇지. 치 산란이랑 그저 남성 쪽으로 간 사람들은 무지 대단한 부유계층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 씨앗은
난산을 치료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씨앗 가지고 얘기할 일은 아니죠. 그죠? 봄에 나물이기 때문에 지금 씨앗 가지고 얘기한다면 지금 가을날의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 덧붙이는 경우도 그러니까 이 질경에 여러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그 씨앗은 이러더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은 별로 썩 맞지는 않는 얘기고 그 다음에 채채보이를 박언 철지호라 채채보이를 박언 날지호라 자 쾌곡한 질경이를 잠깐 주었다라고 했고 쾌곡한 질경이를 잠깐 훑었다라고 했는데요 질경이 혹시 캐보셨나요? 잘안 캐지고 그러니까 캐는 여기서 캔다 그러니까 잠깐 주었노라라고 하면 지금 얘들이 땅속으로 이게 좀 말을 이렇게 뿌리를 잔뜩 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못 우어서 줄기가 이제 쭉쭉 있으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한꺼번에 그냥 뜯어요. 뜯으면서 이게 몇개 떨어지는 게 있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은 줍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여기 또 얘네들은 뭐냐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줄줄이 쫙 있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쫙다 뜯어버리죠. 한꺼번에 못 우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철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그 줄기만 뜯다가 왜냐면 뿌리까지 캐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줄기만 뜯다가 이제 떨어진 것들 줍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잔뜩 못 우어서 가치들 많이 나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 훑어버리는 방식으로 해서 그 뜯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캐다가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일일이 캐나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훑으면서 그다음에 떨어진 것 줍고 그러니까 훑어나가면서 이제 캐는 모습을 표현했네요. 부예라, 철은 습예라, 주었다라는 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취기 자라. 그래서 지금 그 씨앗을 취했다라고 하는데 요게 두 개가 맞지가 좀 않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파리를 뜯을 때쯤 되면은 이게 쇠였습니다. 그러니까 봄날 먹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씨앗이 뭐 어디에 좋다, 난산에 좋다 하니까 훑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씨앗이라 그러는데 씨앗 훑으면은 이거 아마 요렇게 훑어야 되는데 요 이파리하고 동시에 먹기는 어렵죠. 씨앗은 씨앗대로 훑고 그다음에 요거는 요것대로 봄날에 먹으니까 아빠 이파리 연할 때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훑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채채보이를 박언 결지호라 잠깐 결이라고 하는 건 밑에 보면은요. 결은 이의 저의 집기 임야라 그래서 그 저라고 해서 옷으로 의이니까 윗옷이죠. 윗옷에다가 담아서 그 소매를 잡는 것이라 그랬는데 임이다. 자, 이거 저고리죠. 옛날에 그 나물 캘때 앞에다가 쑥 캔 다음에 옆에다 이렇게 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담는 것은 그 여기 결이 되고 그다음에 힐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캐 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바짓가랑이다 이렇게 끼는 거. 이게 그 힐지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럼 이제 눈에 선하죠. 그냥 여기 글자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거기 힐은 주자가 이의저의 삽기 이머 대간예라 이렇게 돼 있죠. 윗옷에다가 담고 그다음에 그 소매를 띠 사이에다가 꽂는다 이렇게 되니까 옛날에 나물 캐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딱 끼워놓고 왜냐하면 다른 바구니는 없는데. 갖다 보니까 아우 이게 있고 그래서 또 바구니에다 서로 담았다 하더라도 많거나 그러면은 더 캐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으면은 또 옷소매까지 그 동원해가지고 지금 캐는 모습이죠. 역시 그대로 부시가 되고 부의 3장에 장은 사구라 그래서 3장 부의편 3장에 그 장별로 네 구절씩 이루어져 있죠. 그 우는 일장 채유 그다음에 철날 그다음에 결힐 해서 두 번째 네 번째는 리을음 발음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채채보이를 박언채지호라 채채보이를 박언유지호라 부예라 채채보이를 박언철지호라 채채보이를 박언날지호라 채채보이를 박언결지호라 채채보이를 박언힐지호라 부예라 부의 3장이라 이게 잠깐잠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물들이 흐드러지게 많으니까 잠깐 캐도 그냥 한 바구니 담마지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예? 뭐요?
이거는 어조사로 그냥 그저 이 글자 네 글자 맞추기 위해서 그냥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을 읽다 보면은 가끔 언이라는 것이 굳이 그 해석 없이 그냥 쓰고 언이나 뭐 생각사 이런 것들 그냥 어조사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유 같은 경우도 많이 쓰죠. 나라 이름 같은 경우 외자일 경우에는 외자 발음하면 얼른 또 알아듣지 못하니까 앞에다가 유자 써서 이를테면 순인등 같은 유 유씨 이렇게 표현하고 아니면 유국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다음에 묘족 같은 경우 유묘 이렇게 해서 유자 붙이죠. 그래서 유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경우 있고 언자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다음에 한광 지금 이그 부이시는 앞에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갈담하고도 연결이 되죠. 이 편에 나오는 갈담 그 뭐죠? 갈잎풀을 잠깐 캐가지고 갈포를 뜯어가지고 옷을 만들고 여기 이제 나물 뜯고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한광시 같이 읽겠습니다. 남유 교목하니 불가 휴식이로다. 한유 유녀하니 불가 구사로다. 한지 광이 불가 영사며 강지영이 불가 방사로다. 흥이 비하라. 교교 착신에 언예 기초하리라. 지자 오기에 언말 기마홀이라. 한지 광이 불가 영사며 강지영이 불가 방사로다. 흥이 비해라. 교교 착신에 언예 기루하리라. 지자 오기에 언말 기구하리라. 한지 광이 불가 영사며 한지영이 불가 방사로다. 흥이 비해라. 한광삼장이라. 자, 남유 교목하니 불가 휴식이로다. 남쪽의 교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가 되는 거죠. 아까 그 황조 나오는 시에서, 황조 아직 안 나왔나요? 황조는 관목이라 그래서 자그마한 나무들에 모여 있고, 황조 아직 안 나왔나요? 지금 규목이라 그러면은 키큰 나무를 가리키는데요. 남쪽에 키큰 나무, 교목이 있으니 가히 휴식을 하지 못하도다. 일단 전체 뜻 보고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유 유녀하니 한수에 노는 여자가 있으니 불가 구사로다. 가지 가히 구하지 못하도다. 한지 광이 불가 영사며 강지영이 불가 방사로다. 한수의 넓음이여 가히 수영하지 못하고 강수의 길미여 가히 자 때배로 건너지 못하도다라고 해서 간략하게 지금 표현한 내용인데 남유 교목하니 불가 휴식이로다. 지금 요 내용은 남유 교목하니라고 하니 가히 휴식을 하지 못하도다라고 하는 데다가 빗대 가지고 자 원래 나무가 있으면 그 그늘 아래서 놀고 쉬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하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한수에 보면은 옛날 배 띄워서 놀고 그 주변이 이제 풍광이 봄날에 아름다우니까 여자들이 주로 많이 나와서 노는데 옛날 같으면 어이 하고 휘파람 불어가면서 아이 저기 뭐예요 뭐라고 그러죠 하면서 이제 그할 텐데 지금은 여자들이 대단히 정숙해졌습니다. 놀러는 나왔지만은 아까 지금 문왕의 그 교화에 덕화에 다 사람들이 예를 알고 해서 함부로 남자들이 놀자고 불러도 여자들이 대꾸도 안 해요. 그러니 그리고 또 여자의 노는 모습들을 보면은 아, 그 불러도 될려든지 아니 되는지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노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어린 반푸너치도 없을 것 같아서 가히 구할 생각을 못하도다라고 하는데요. 뒤에 있는 사는 바로 어조사입니다. 어조사를 쓰면서 그러나 이 글자 속에는 뭐냐면은 아예 생각도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담았죠. 이게 사가 어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지금 시에 많이 나오는데요. 의미로는 다 담고 있는 뜻이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뭐에다 핑계를 대느냐? 비유를 여기다 한 거죠. 한지광이 한수가 너무 넓어서 그다음에 가히 수영할 수도 없고 뭐냐? 헤엄쳐가지고 가가지고 어이 같이 한번 놉시다라고 하는데 너무 넓다라는 데 핑계 대는 거죠. 그다음에 강지영이 강수가 길어서 또 역시 떼배를 타고 갈 수도 없다 그랬는데. 이제 여자들이 대단히 정숙해져서 함부로 불러서 그냥 어울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수의 넓음과 강수의 길에다가 핑계댔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 오늘날 다시 봐야 될 글이 하나가 있는데, 남유 교목이라라고 하는 교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높은 나무에 보통 나무다 그러면 옆에 곁가지가 많이 이렇게 나와서 그늘을 이루죠. 여러분들이 아는 그큰 나무 가운데 그늘 없는 나무들이 뭐가 있나요? 그늘 없는, 응? 전나무. 미류나무는 여기는 지금 미류 그러면 서양에서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해당 안 되고, 전나무보다 더 심한 거.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여기가 하남성, 아, 사천성. 사천성 지금 호북성 지역이거든. 한수, 지금 강수가 되고, 주나라의 그 아래쪽이니까, 사천성 호북성 쪽이고, 이런 말에서 여러분들 메타세콰이어 있죠? 메타세콰이어가 요즘에 현대학자들이 메타세콰이어인데, 현대학자들은 자기 눈에 안 보이면, 특히 서양학자들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자기 눈으로 발견하고 기록을 해놔야 지금 현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고생대 식물이고 지금은 다 멸종했다라고 알려진 것들이 버젓하게 다른 지역에는 많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물고기. 불가에서 쓰는 목어의 그딱 똑같은 모습인데, 아이 갑자기 아프리카 쪽에서 얘 서양 애들은 없는 줄 알고 이른바 화석 그 어류인 줄 알고서는 봤더니 웬걸 남쪽에 그 남아프리카 쪽으로 갔더니 이 사람들은 맨날 어부들이 그 잡아가지고 먹고 있었죠. 그냥 발견돼. 그 다음에 메타세콰이어 대표적입니다. 메타세콰이어도 원래 그 남미 쪽에서 세콰이어라라고 불렸던 식물이 있는데, 그하고 비슷한 종류라 이 소리죠. 메타세콰이어로 불렸고, 아, 이거 발견해서 뭐 대단히 발견했다 그랬는데, 1930년대인가요? 40년대 일본 학자가 웽 중국에 갔더니 널리고 깔린 게이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뭐라고 불리냐면 수삼이라 불리우는 나무인데요. 수삼이라라고 불리우고, 대체로 이제 물기가 많은 지역에, 물기가, 습기가, 땅속에 좀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아주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쭉 뻗어가지고 전나무보다 그늘이 더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기 나무가 쭉쭉 뻗고 아주 멋지니까는 그 가로수로 참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여기 교목이 바로 수삼이라고 부르는 메타세콰이어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바로 요 지역에 대량으로 발견된 지역이죠. 그래서 이때 이 나무가 얼마나 멋진지, 아, 저도 메타세콰이어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 최고로 좋아하는데, 이 나무를 그래서 중국에서 씨를 받아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에다가 다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곳곳 지역에 나오는 있는 메타세콰이어들도 그때 번식시킨 그 나무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담양에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저희 뭐, 노원구 쪽에도 뭐 가로수로 일부 좀 심어놓고, 곳곳에다 많이 쓰는데요. 요거 제가 그 열매가 대단히 이쁩니다. 열매, 그 조그마한 솔방울보다 작은 열매인데, 꼭 입술처럼 이렇게 생겨, 입술 딱 벌리고 있는 것처럼 조그만하게 돼 있고, 제가 주워다가 관상용으로 보려고 하다가, 에이, 이것도 거추장스러워서 그 화분에다가 이렇게 두었거든요. 제가 유명산에 가서 전나무 싹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나 심고, 물 빠지면서 보니까 이게 밑에 곰팡이가 많이 피어서, 어쨌든 그냥 무심코 그냥 걔 위에다가 좀 심심해서 쫙 깔아놨더니, 아, 그 다음에 일체 곰팡이가 안 생깁니다. 모양도 이쁘고, 혹시 가을날 내년 봄, 뭐 이때쯤 막이 씨앗들이 많이 떨어지니까 열매가 한번 주워다가 한번 써보세요. 화분 위가 지저분할 경우에 덮어주고 이쁘기도 하고, 곰팡이 방지도 되고. 어쨌든 제가 요거 쓸 때는 메타세콰이어라는 걸 생각을 못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역이 사천성, 호북성 고 일대가 되고, 바로 이 가장 그늘 없는 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달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수삼이라고 하는 메타세콰이어라는 걸볼 수가 있고, 어쨌든 그늘지지는 않아요. 이게 대체로 쭉 퍼지고, 그다음에 조금 뭐 이렇게 있을까 말까 하니까, 그러니까 그늘지지 않는 나무기 때문에 휴식을 못하고, 그러니까 나무가 대단히 고고하게 생겼죠. 메타세콰이어는 대단히 고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냐면, 지금 한수에서 노는 여자들이 매우 고상하여서, 고고하고 고상하여서
이제 옛날에는 같이 놀았는데 지금은 같이 놀자고 그 부를 수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한 수의 넓음과 강수의 기름에 빗댔고요. 그 다음에 수영이라라고 하는 것은 영자는 자 이제 물로 직접 헤엄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나왔죠. 사람들이 시를 조금만 공부해도 참 괜찮을 텐데 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떼베라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그 어디냐 논어에서 보면 공자가 도우불행이라 도가 행해지지 않는지라 그래서 떼베를 띄우고 그죠? 떼베나 타고서 저 바닷가에나 떠 있겠다라고 하는 떼베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로 엮어서 나무로 이렇게 쭉 통나무를 엮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강을 옮기고 그죠? 강을 옮길 때 이제 여기서 저기 뭐야 노를 저어서 가는 것이 떼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송 수단으로 쓸 때는 떼배라 부르는 것이고 상류에서 목재를 질주해서 하류로 보낼 때는 그건 뗏목이 되겠죠. 이거 뭐 이거 자체를 보낼 때는 뗏목이 되고 떼배라고 해서 부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뜻글자에 대해서 여기서도 대표적인 예인데 뜻글자를 사람들이 그냥 음과 훈만 외워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모 표현할 때 네모는 이렇게 쓰면 네모인데 이건 네모로 안 쓰잖아요. 오히려 이건 뭐냐면 동그라미로 쓰죠. 두개 이렇게 해서 둥글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자, 우리가 그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는 건 둥글게 되고 그래서 둥글다라고 하는 이 동그라미 모양을 아예 쓰지 않죠. 그거를 이론화시킨다면 체불용이라. 체는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고 자, 그래서 글자를 두 단어로 쓸 때는 기본적으로 체와 용두 가지를 다 가지고 쓰는데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반대의 뜻도 있고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둥근데 이 하늘은 모두한테 다 갖고 있는 거죠. 이거 숫자로 표현하면 일이 되고 그래서 일은 기본적으로 쓰지 않죠. 숫자를 표현한다 그러면 둘레가 되는 자 삼을 쓰는데 그래서 하늘은 셋하다라고 할때 삼천도 그냥 또 이걸로도 안 쓰죠. 의미가 하늘은 하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모든 데 참여한다 그래서 삼천이라는 이 표현을 쓰죠. 이 표현 쓰는 것이고 자 그래서 하늘은 안 쓰고 하늘이 둥글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장 둥근 모습은 뭐가 되느냐면은 같다고 해와 달을 갖다 쓸 수도 없죠. 그래서 해도 달도 다 둥근데 양의 정화. 달은 초생달이기 때문에 자 초생달 모습을 써서 여기다 음의 정화해서 양부호, 음부호를 쓴 거죠.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발광체니까 그냥 쓰는 것이고 음이라라고 하는 것은 요 양기운을 받아들여야 빛을 발하는 거죠. 그 고의미까지를 두루 담아두었습니다. 이를테면 눈이라 그러면 눈도 동그랗죠. 동그란데 뭐 네모나다 뭐 표현하든가 동그랗다 표현하든가 네모는 네모로 쓰고 동그라미도 네모로 쓰니까 그럼 눈이라 할때 눈도 뭐예요? 음부호죠. 기본적으로 눈두 개이고 두 개이면서 음으로써 눈은 어떻게 된다? 빛을 받아들여서 사물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귀도 마찬가지요. 귀도 그런데 귀는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역시 귀두 개에다가 음보이면서 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자, 콧구멍도 두 개죠.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 날숨들숨, 덜렁달랑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코라고 쓰죠. 코에 그래서 원 글자가 되고, 자, 코에서부터 코 숨쉬는, 숨쉬, 숨은 훈련하는 게 아니니까. 나머지는 오랜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할줄 아는 겁니다. 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코라고 하는 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라는 뜻으로 쓰이고, 코 숨을 쉬느냐 쉬지 않느냐로부터 뭐예요? 생사의 갈림길이죠. 그래서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로 쓰는 것이고, 그래서 코는 다른 이목, 그다음 이목 구에 비해서 그죠? 아주 독특한 놈입니다. 그래서 얘는 얘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절대로 안 썼죠. 어떻게 썼느냐? 얼굴에 한 복판에 있죠. 얼굴에 한 복판에 어떻게 돼 있더라? 들공짜 있죠. 위로 이렇게 튀어 올랐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뜻글자를 보기에 무슨 글자냐, 코가 뭐냐, 그러면은 뭐 자기 멋대로 생각해 쓸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옛분들이 두루 통용되는 이치를 담아둔 거죠. 자, 그래서 둥글다라고 하는 둥글원은 어디서 찾았느냐? 옛 사람들이 모든 생활 속에서 두루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황하 문명권의 문화와 철학 이걸 다 동시에 담아뒀기 때문에 그 이치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뜻만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두루 통용해서 쓸 수가 없죠.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조개가 제일 먼저 화폐로 쓰였다 그랬죠.
사람이 먹고 살만하고 먹고 사는 게 기본적으로 좀 굶주림이 딱 해결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꾸미는 거잖아요. 그죠? 꾸미는데 뭘 가지고 꾸미느냐? 그것도 맨날 먹던 양식에서 꾸미죠. 바닷가에서 나오는 조개말로 기가 막히죠. 껍질 보니까 막 오색 찬란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아, 이걸 가지고 뭐 어딘지 심심하니까 시간은 좀 남고 하면은 다듬죠. 다듬어서 뭐 목에다 걸기도 하고 팔에다 걸기도 하면 사람들, 그러고 다녔더니, 야, 너 그거 뭐냐? 나한테 좀 줘라 해서 얘들을 팔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이게 구멍 뚫은 겁니다. 둥굴 원이라고도 표현하죠. 이 자체를 둥굴 원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나 구멍 뚫으니까 조개에다가 이렇게 구멍 뚫으니까 이걸 둥굴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그러고서는 이러고 팔려고 아니, 그냥 뚫은 게 아니죠. 이거를 쭉 엮어야 되죠. 하나만, 만약에 그냥 들고 다니면은 이게 서로 부딪혀서 쉽게 더 깨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냥 전체적으로 다 엮어가지고 한 꾸러미를 만들죠. 애울리자죠. 그래서 이걸 둥그런, 이걸 둥그런이라고 쓰기도 하고, 없어도 상관없죠. 깨려고. 이게 해서 둥그런 것이고. 그럼 네모난 거는 뭘로 표현해? 더군다나 자연에 보면은 네모난 것도 없죠. 네모난 것은 바로 인류가 뭘 가지고 만든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 강을 옮겨 다니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떼배를 만드는 겁니다. 떼배가 물길 따라,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물길 따라 내려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모나다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네모난 모습, 그죠? 네모난 모습, 물결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간다라고 하는 방향 개념으로 쓰죠. 이 글자를 가지고, 방향이라라는 뜻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향, 그죠? 방향이랄 때 바로 이걸 쓰는 것이겠죠? 같이, 언제 어디로 간다라는 뜻으로.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에 방소. 가서 이제 그 자리에 머무는 거니까 방소 개념으로도 쓰고, 또, 방소 개념으로도 쓰고, 그럼 우리가 저까지 가려면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의미에서 뭐까지 나와요? 방법이라는 것도 나오는 거죠. 꾀한다라고 하는 방법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얘 글자의 원래 본뜻이 뭐냐면은 떼배라는 뜻이에요. 떼배에서 나머지 글자들이 전부 다 파생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나오는 그 우리 쪽으로 표현하자면은 요순 시대 때그 대홍수 시기가 서구의 노아의 방주 시기라 이렇게 표현하죠. 방주라고 표현했습니다. 다 물어봐도 방이 뭐냐고 몰라요. 그냥 방주방주하고 외우기만 했을 뿐이지. 자, 방주라고 할 때, 그런데 이제 떼배는 참 편해요. 만들기도 쉽고, 뭐, 엮고, 짐도 많이 실을 수가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죠. 여기다 지금 곡식을 저기 실어가지고 저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오늘날처럼 뭐 플라스틱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뭐 나무를 통을 깎아가지고 통에다 집어넣고 하더라도 혹시 쓰러지거나 그러면 이게 물에 젖습니다. 물에 젖는 단점이 있죠. 그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만드는 것이 요게 되는 거죠. 뭐냐면 통나무를 가운데를 깎아가지고, 그죠? 깎아서 바로 노를 저어서 양쪽에 사람 타고서는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하는 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깎아서 만든 배가 되고, 그래서 후대, 그 얘기는 물에 안 젖죠. 그래서 후대 모든 배들은 배 이름 붙일 때 전부 다뭐 붙인다? 요거 갖다 붙이죠. 그래서 요 방식을 해서 방자가 바로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실을 이렇게 공부를 했을 텐데, 방을 떼베라라고 하는 경우를 아는 분들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요즘에야 실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셔서 그렇긴 하는데, 그래서 방이 바로 떼베라고 하는 것잘 기억하시고, 이 쓰임새가 두루두루 뜻이 전화된 것은 바로 떼베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어느 한 곳에 머무르거나 이러는 데서 방법, 방향, 방소 뭐 등등이 나왔더라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자, 흥이 피하라. 자, 그 고상한 여자들, 그죠? 그 교목에다가 비유해서 여자들이 참으로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놀아볼까라고 이제 흥기는 시켰지만은, 그러나, 자, 가까이 갈수 없다라는 것을 한광과 그 다음에 강수의 기름, 강령으로 비유를 했죠. 상송, 무지왈, 교라, 송이라고 하는 것. 자, 위로, 옹송거릴 송자. 무서워서 덜덜덜덜 떠는 것도 송이라 표현했는데요. 설립자에다 묵을 속자를 써서 그냥 위로 쭉 뻗은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위로 쭉 뻗으면서 가지가 없어서,
가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지 또한 위로 뻗어서, 이렇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가지 또한 위로 뻗어서 그 교라 사는 어사니, 사라고 하는 것은 자그 불가구사, 불가영사, 불가방사라고 한 뒤에 쓴 것은 바로 어사로서 해석은 하지 않지만은 이 속에는 이미 생각한다, 이렇게 할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담아둔 내용입니다. 이 사자가 이그 문장의 뒤에 나올 때 편내 동의, 아참 여기서는 지금 이편 내에서 사자는 전부 다가 어사로 쓰여서 굳이 해석하지 않는 글자가 되고요. 한수라고 하는 것은 출, 그 다음에 흥원부 파총산에서 나와서 지 한양군 대별산에 이르러 입강이라, 강수로 들어가느니라. 강한 지 속이, 강수와 한수의 풍속이 기여 호유하여, 풍속이 보면 그쪽에 있는 사는 여자들이 노는 것을 좋아해서, 논다라는 뭐 수영도 하고, 와서 이제 미역갖고 하고, 노, 이제 나, 여기서 나오는 걸 좋아해서, 한외 이후로라고 하는 한나라와 그 다음에 위라고 하는 것은 삼국시대, 한나라와 삼국시대 이후로, 그리고 그 이후로 위진남북조시 이후로 계속 유연하니, 그러했으니, 이후로 오히려 그러했으니라고 하는 것은 이쪽 지역에 유곽 지역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 지역 위세. 그래서 이를테면 대제지 고개 가현예라, 대제의 고개 가히 볼수 있느니라 그랬는데요. 제가 여기서는 약간 음란한 시 하나만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원래 200의 대제곡도 있습니다. 대제곡은 저그 정숙한 여자가 이제 그래서 그 님을 기다리는 노래인데요. 그건 찾아보시고 대제곡으로 치시면 됩니다. 그럼 200의 대제곡 나오고 여기는 당대 유명한 이하라는 사람이 쓴그 유흥가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래서 대제곡에 나타나는데 후대 이거 인용해 가지고 많이 써요. 첩가 주 뭐요? 횡당이죠. 첩가 주 횡당하니 횡당해. 그다음에 홍사만 개향이로다. 그죠? 그 첩가라고 하는 것은 그 저의 집이 여자가 자신을 낮춰서 표현하는 거는 거죠. 제 집이 자그 횡당에 있으니 횡당은 오늘날 지금 남경시 부근입니다. 횡당에 있으니 홍사, 그 홍사라고 횡당에 있는데 홍당인데 홍사라고 하는 것은 창호지를 발라야 될 문에다가 얇은 붉은 비단으로 만드는 거죠. 얇은 붉은 비단 창문에 그 가까이 가봤더니 개향이라 그래서 개수나무 향기, 그러니까 개수나무 향기라 뭐라고 그러죠 우리? 계피향이 가득하구나. 계피향 가득하다. 이거 누가 봐도 이게 확실히 유곽이죠. 붉은 더군다나 이 저기로 칠해놓고 청운 교관 두 상계하니 그다음에 청환이라 아 청운 그러면은 푸른 구름이 자 교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 틀어 올린 머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위에서 이게 그 푸른 구름이 자, 그 틀어 올린 머리에 위에 개 상투니까 틀의 머리를 틀고 그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푸른 구름이 틀의 머리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지금 머리를 쫙 이렇게 틀의 머리로 옆에 틀의 머리는 별도의 머리 붙여가지고 머리 풍성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 위에 그다음에 이제 푸른 끈으로 아마 이렇게 표현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푸른 구름이 교관 두 상계하고 아니면은 낮의 모양이죠. 낮에 그 여자들이 노는 그 여자들이 지금 잔뜩 노니까 그 틀의 머리 그 여자들 머리 위로는 구름이 파랗고 파란 하늘에 하얀 뭉개구름이 떠 있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 명월 여착 이변 아 귀골이 당자죠. 아 저건 안 가졌구나. 이변 당이라. 그래서 밝은 그까 그러니까 명월에는 그러면은 명월이면 보름달 든 밤에는 그다음에 그 이변당이니까 귀에 뭐가 꽂은 거예요? 귀걸이가 되겠죠? 옥으로 만든 귀걸이가 흔들거리는구나. 그죠? 아까 여자들이 낮과 밤 가리지 않고 달 뜨는 밤에 나와서 또 노는 모습까지 표현했습니다. 연풍기에 강반춘하니, 그러니까 연풍기 강반춘이요.
연꽃 위로 부는 바람에 부는 연꽃 위로 연꽃 위로 부는 바람에 강가에 봄이로다가 연꽃 위로 바람이 부니 강가에 봄이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연풍 기니 강반춘이로다. 그다음에 대제상의 유복 대제 그러니까 대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뭐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유곽 색향으로 아예 그 비유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대제 그러면은 그 색향인 바로 대제에 누가 왔느냐 유북인이 되는 거죠. 저 북쪽으로 가는 나그네가 묵고 그다음에 묵으니 낭식 이여 미요 그다음에 처식 성성순이라 척식 순순선이라 참 야시야시한 저기 뭐야 그 방식으로 비유를 한 건데 낭 하면 이제 혹 북인이 물 머물렀으니 아까 첩이라는 여자 나는 그죠 이 낭군은 이 북인을 지금 저기 뭐야 들여온 거죠 들여와서 낭군은 뭘 먹고 잉어 꼬리를 먹고 나는 첩은 뭐예요 식성성순이라 원숭이죠 원숭이의 입술을 먹도다 되게 야시한 노래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서 막지 그다음에 뭐예요 막지 양양도 그다음에 막지 양양도 양양의 길을 가리킴에 이렇게 되나요 양양의 길을 가리킴에 그다음에 녹포 귀범소하고 녹포 그러면은 풀녹자 맞죠 녹포 그러니까 그 양양의 길을 그죠 양양의 길을 막죠 그 양양의 길을 가리키지 말고 이거죠 양양의 길을 가리키지 말고 녹포로 돌아오는 자 가리키지 말고 그다음에 녹포로 돌아오는 그 배가 드문이라 이렇게 되나요 녹포로 돌아오는 배가 드문이라 금일 창포와 명조 풍수노로다. 그러니까 지금에는 창포하지만은 내일에는 자그 단풍나무에 단풍나무가 늙었도다니까 다 비유로 해서 이거 한참 의역해서 이제 다시 써야 될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나 양양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지 말고 그러니까 떠난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뜻이겠죠. 떠난다고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라. 지금 저기 뭐야 그 녹포에서 돌아오는 배가 드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한번 가면 여기 붙잡히면 큰일 나니까 다시는 이쪽으로 지금 발길을 돌리려고 하지 않더라. 자, 우리 젊었을 때 실컷 놀아나 보자라는 거죠. 지금은 창포하지만은 창포처럼 창포는 언제 꽃피어요? 5월 그저 한참 싱싱할 때 그저 한참 젊은 날에 피는 꽃이 되고 그다음에 오늘날 그저 노쇠노쇠 젊어서 노쇠입니다. 그다음에 늙어서는 못 나나니 늙으면 저 단풍나무처럼 늙어서 그죠? 다 꽃은 화려한 것 같은데 다 시들어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유흥가로 불리워지는 노래입니다. 별도로 그 저기 뭐 해석해서 쓰려면은 한참 의역해가지고 쓰면은 되시고요. 아마 이거 많이 그 놔두는 시입니다. 이 시하고 200의 대제곡 두 가지 많이 나오니까 보시고요. 어쨌든 대제의 곡. 대제 그러면은 색향으로 많이 이제 일러지고 이런 곡에서 간이 볼수 있느니라 영이라고 하는 것 어디냐 영 수영한다라고 하는 거 영은 뭐잠 행야라니까 물속에 그냥 이렇게 잠겨서 수영하는 것이고 강수라고 하는 것출 영강군 민산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유여 한수 한수와 함께 흐르다가 그 다음에 동북쪽에서 합해져서 바다로 들어가는 그 물이 되고 한수 강수 역시 장강에 다 지류에 해당되는 거죠. 강수에 다그 강수 강 그러니까 아래쪽 남쪽으로는 강수요 위로는 하수가 되는 거니까 강수야 뭐 워낙 길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수가 장강이고요. 예 장강 장강 하류를 양재강이라고 부르고 그 전체적으로 그냥 장강 이렇게 부르죠. 전체적으로는 장강 부르고 여기서는 그 사천성 쪽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유가 되고 어쨌든 길이 어쨌든 멀다 길다 이걸 핑계대는 내용이 되겠죠. 영은 장이요 부는 부예라 방은 부예라라고 하는 것 문항지와 자근이 원하여 문항의 교화가 가까운 곳으로부터 하여서 멀리까지 이르러
선급어 강한지 간하여 먼저 저 강한의 사이에 이르러서 이유의 변기 음란지 속이라 그 음란한 풍속을 변화시켰느니라. 그러므로 출유지 열을 나와서 노는 여자를 이니 망견지 지기 단장 정의를 비부 전일지 가구이라. 어떤 남자가 그저 남자들이 그 인하면 여기서 남자라고 봐야 되겠죠. 남자들이 바라만 보고 멀리서 바라만 보고 그 단장 그 외모가 단정하면서 그 다음에 장엄하고 그 다음에 고요하면서 한결같아서 다시는 전날 같이 놀자고 그 구하지 못하는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이니 교목으로 기흥하고 그래서 저 높은 그 교목으로 인하여서 흥기를 하였고, 그러니까 고상하다라는 것 뜻을 표현하겠죠. 강한으로 위차이 반복 영탄지하라. 강한으로 비유를 하고 다시 반복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영탄지하라. 그러니까 뒤로는 한지광이 불가영사, 강지영이 불가방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2장 보면은 교교 착신의 언예 기초하리라. 지자 우기의 언말 기마하리라. 한지광이 불가영사며 강지영이 불가방사로다. 교교라고 하는 것은 높고 높다, 빼어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채칭 같은 경우는 숙이지 뭐라 그래서 빼어나게, 빼어난 모양이라, 빼어나게 오뚝한 모양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뒤에 빼어나게 오뚝하다 그러면은 착신이라라는 말하고 조금 어울리지는 않죠. 착하면은 석길 착자에다가 신 그러면은 그 뗄나무가 되니까 원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나무 곁가지죠. 나무 곁가지인데 지금 여기죠. 나무를 길러서 자 이렇게 잘 길러서 잘라서 쓰는 것은 잘라서 쓰면 이제 기둥 있고 옆에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으니까 실제 뭐야 제목으로 쓰는 것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만 쓰고 나머지 곁가지는 다 잘라서 뭐 잘라서 뗄나무로 씁니다. 그러니까 잘라서 쓴 것은 마치 뭐냐면은 작은 풀이나 비슷하니까요. 그저 잡풀이나 비슷하니까 그래서 뗄나무 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뗄나무 신이 되고 그러니까 요 곁가지를 표현하기도 하고 아예 잡목들 우북하게 나오면서 목재로 쓸수 없는 것들을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교교 착신 그랬으니까 잡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디에 정의에서는 시 모시 정의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잡목 가운데에서도 크게 특별히 이렇게 조금 오뚝한 것이라 그래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교라고 하는 것을 신모라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냥 뗄나무들의 모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니까 뗄나무들 가운데에서 조금 우뚝우뚝하더라라는 거죠. 요라고 하는 것에다가 그 다음에 기두자 쓴 거죠. 그러니까 요니까 조금 우뚝 솟아 올라온 것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펄럭펄럭하는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잡목은 잡목인데 조금 키는 크고 그러나 이파리가 많고 그러니까 그 이파리가 많아서 펄럭펄럭 그러니까 뗄나무로 쓰면 딱 좋겠죠. 그래서 이제 뗄나무의 모양이라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교교 착시니까 지금 그까지 지금 제가 빼어난 잡목에서 해서 이그 주자의 방식으로 해석했는데 정확하게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 의성어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나붓기는 그 아까 뭐냐 바람결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그 잡목들 가운데에서 언예 기 초하리라. 그죠? 그 가운데에서 저그 가시나무를 베리라. 언자 역시 어사로서 해석 안 하시면 됩니다. 그 가시나무를 벨 것이라. 지자우기에 가시나무를 베 지자우기에 언말 기마호리라. 역시 언자 어조사가 되고요. 지자가 시집을 감에 가는데 지금 뭐 행렬이 잔뜩 많겠죠. 그래서 말 먹일 그죠? 그 말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지자가 타고 가는 말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그 말들에게 말먹이를 하리라. 그러니까 예전에 바라만 보던 여자 한동안 사모 그 멀리서 사모만 했는데 여자가 시집 간다 그러니까 내가 달리 해줄 거는 없고
거기 이제 여기 경치 좋은 데서 좀 쉬었다도 갈 수가 있겠죠. 예전에 놀았던 데고 이제는 다시는 다 보기가 어려울 곳이라 그러니까 아마도 요그 시집가는 행렬이 여기서 좀 멈췄겠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제 잡목들 가운데에서 그 뭐야 가시나무를 베어 가지고 말을 먹이리라. 한지광에 뒤는 뭐 굳이 해석할 필요 없고. 그러면은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초라고 하는 것은 사이에 그 뭐가 많이 나왔어요? 가시가 좀 많이 나온 거죠. 가시가 좀 많이 나왔는데 뭐 가시나무를 어떻게 말먹이 하느냐? 아직 그 단단하게 응글진 않았죠. 여자가 시집 갈 때는 언제예요? 봄이니까. 그래서 아직은 그 가시들이 그다지 막 야물어서 그못 먹을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야들야들하니까 충분히 먹일 수가 있고. 우리 노원구에 보면 초안산이라 그래서 옛날 내시 무덤들이 있는데 그 초안산이라고 하는 산이 나지막하고 주로 가시나무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산딸기나 이런 종류 있죠? 자그마하게 낳는 것들이니까 충분히 말먹이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교착신에 언예 기루하리라 지자오기에 언말 키구하리라 역시 그 우거져서 나붓기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거져서 나붓기는 그 잡목에서 이번에는 루라고 하는 물숙이 되고요. 물숙이라라고도 하고 공영달 같은 경우는 자, 이 물숙을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은 그 여비 잎사귀가 쑥 같고 정월에 그 뿌리 큰 아가 되겠죠. 정월에는 뿌리 쪽에서부터 쑥은 원래 막 뿌리 번식하는 거니까 뿌리에서 싹이 나오고 그다음에 줄기는 정백 흰색이고 생식괴미하여 하거나 생식괴미하고 또는 생식으로 날로도 먹으면은 그참 뭐죠 괴미니까 뭐 무르 그 말랑 뭐죠 그 부드러우면서도 맛있고 그다음에 그 생선찌개 할때 넣고 끓이면은 맛도 아마 좋은 모양 생선 비린내를 가시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 보통 물숙이라 그러면은 보통 뭘 먹냐면 물숙 뿌리 먹죠. 봄에 그 뿌리들 많이 슈퍼에 가 보면은 뿌리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데쳐서 아니면은 그냥 물에 좀 담갔다가 요거를 그 뭐죠? 무쳐 먹으면은 쌉싸름한 맛이 그 봄날 입맛 없을 때 매우 좋다라고 하는 것이 물숙입니다. 응? 물숙 뿌리 꼬들꼬들 아니 고들빼기 말고 물숙 뿌리만 하얗게 있죠. 그냥 길고 가늘게 뭐만 할까 그 길고 가늘게 해서 많이 나와요. 봄날 한번 가서 보세요. 요새는 없을 거예요. 봄날에 가보면은 팩에다가 담아가지고 파는데 물에다 좀 담갔다 먹어야 됩니다. 난 그냥 먹으면 굉장히 쓰고 이렇게 초고추장으로 해서 이렇게 버무려 먹으면 맛있고 여기 이제 그 이파리 뜯어가지고 아마 이파리를 뜯는지 아니면 뿌리까지 캐가지고 말먹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식품이 되겠죠. 여기 역시 2장과 마찬가지로 자 이제 그 다시는 마음속으로 혼자 사모하던 여자를 그저 이제 그냥 보내는 마음으로 에이 망아지 먹이나 내가 좀 뜯어주고 가서 잘 살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표현했습니다. 그 위에 2장의 내용 역시 흥이 비하라 그 뒤에 3장도 흥이 비하라고 교교라고 하는 거 숙이지 뭐라 그랬는데 그냥 신모라라고 표현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그 뭐죠 잡목의 그 모양이라 잡목이 조금 그중에서 이제 그 들쭉날쭉 하면서 조금 우뚝 솟아 있는 것들이 바람결에 지금 흔들흔들 거리는 모양으로 착이라고 하는 것은 잡목이라고 할때 착이라 쓰고 둔다라고 쓸 때는 조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초는 나무 이름이고 형속이라 그래서 가시나무에 속하는 것이고 지자는 지윤여라 여기 위에 있는 글자로 그대로 쓰려면은 물숫자로 바꿔야 되겠죠. 윤여라 노는 여자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 그냥 먹인다라는 뜻. 그다음에 이 착신으로 기흥이 용말 기마하니 자, 이그 잡목을 가지고 잡목으로서 흥기시켜서 그 말을 먹이고자 하였으니 즉 열지지요 즐거워 마음속으로 즐거함에 즉 지극함이고 강한으로 위비 탄기 종 불가 구하니 이제 너무 넓고도 먼그 강수와 한수를 가지고 비유를 하여서 비교하여서
그 끝내 다시는 구해보지 못할 것을 탄식했으니 경지심이라. 아, 좋은 데로 시집 가는구나. 그죠? 아, 참잘 사시라. 이런 뜻으로 이제 표현했을 거고. 그 다음에 흥이 비에라 루는 루호. 바로 그 물속이라라는 거죠. 루호니. 사, 엽이 에요. 엽이 쑥과 같고 청백색이고 푸르면서 흰색이 나고 자기 그 길이가 여러 촌이니 생수 택중이니 자 물속이나 연못 속에서 사느니라. 부라고 하는 것은 마지소자라 했고. 같이 읽겠습니다. 남유 교목하니 불가 휴식 이로다. 한유 유녀하니 불가 구사로다. 한지 광이 불가 영사며 강지영이 불가 방사로다. 흥이 비하라. 교교 작신에 언례 기초하리라. 지자 우기에 언말 기마하리라. 한지 광이 불가 영사며 강지영이 불가 방사로다. 흥이 비하라. 교교 작신에 언례 기루하리라. 지자 우기에 언말 기구하리라. 한지 광이 불가 영사며 강지영이 불가 방서로다. 흥이 비하라. 한광 삼장이라. 전부 석장에 각 장마다 여덟 귀절씩 있고요. 그 일장 같은 경우에는 불가휴의 휴, 그 다음에 불가고의 구, 그 다음에 불가 영사의 영, 불가 방사의 방. 뒤에 뭐 앞에 한지광, 강지영 다 이렇게 운 돌린 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장에는 기초허리라라는 초, 그 다음에 기마의 마, 초모, 우리말로는 마, 초가 되지만은 모, 뭐, 저기 말, 그 중국 발음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그래서 받침 없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장 뭐 아까 갔고, 교교착신, 기루하리라 루, 그 다음에 그 뭐예요? 구, 막그 기구, 망아지구의 구라고 해서 운을 돌렸네요. 그 다음에 여분시 몇 편이냐면은 여분시 10편이 되죠. 10편 준피 같이 읽죠. 준피 여분하여 벌기 조매 호라 미견 군자라 영녀 조기 호라 부예라. 준피 여분하여 벌기 조이 호라 기견 군자하니 불화하기로다 부예라. 방어 정미언을 왕실 여회로다. 수죽 여회나 부모 공의신이라 비예라. 두 개는 부시고 여분 삼장인데 두 개는 그 부시 부시고 마지막은 그 비유한 비시가 되네요. 여분 아, 준피. 준 하면은 따를 준자가 되는 거죠. 따를 준자 따라가면서 준피 여분하여 벌기 조매 호라 기견 군자라 영녀 조기 호라 준피 여분하여 그러면 저 여수의 언덕을 따라가면서 이거죠. 저 여수의 언덕을 따라가면서 이거는 앞에 참치행체 좌우로 지도하다 그 분위기하고 비슷합니다. 조기 아, 벌기 조매 호라 친다라는 뜻이죠. 그 가지의 줄기, 가지의 줄기를 치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다음에 미견군자라 영녀 조기오라. 실은 요 내용을 봐야 이제 앞에 왜 이랬는지를 볼 수가 있죠. 군자를 아직 보지 못했는지라 허출하여 마치 굶주린 것 같은, 같노라 그랬습니다. 뭔가 허출하다라는 말. 허출하면 속이 비어서 아, 이게 좀 어찌어찌 못하고 좀 약간 뭐 약간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이 있고 하는 것을 허출하다 그랬죠. 그래서 허출한 것이 마치 뭐냐 그 줄인 것 같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자 그러면 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미 어디로 그 부역을 나갔는지 계속 보지 못합니다. 보고 싶은 마음을 바로 그 굶주리 배고픈 거 허출한 데다가 비유를 한 거죠. 뭐 뭔가를 그 배고파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허기를 달랠 텐데 계속 허기지구나 표현했습니다. 계속 보고 싶고 허기는 그 보지는 못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공연 이리저리 건너다니면서 저 흐르는 물을 보면서 강 따라 계속 가면 이미 있겠지 하면서 뭐예요? 그 옆에 있는 나뭇가지도 그냥 다르륵 손 치면서 그냥 공연이 거기다 치면서
이 저기 뭐야 툭툭 치는 거죠. 나뭇가지 치고 공인이 한번 부러뜨리기도 하는 것이 벌기조매라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줄기를 따라서 아마 여수의 강줄기를 따라서 올라갔거나 아니면 내려가서 저 변방을 지키러 아마 부역을 갔을 겁니다. 그래서 부역을 간 님을 그리워하면서 그다음에 그 옆에 혼자 그죠 뭔가 이렇게 사람이 손 놀릴 때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잡아야 되는데 뭔가 일은 잡히지 않고 그러니까 괜히 나뭇가지나 툭툭 치고 건드리고 하는 그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부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본인이 님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니까 부예라 그랬고 주는 순예라 여수는 출여주 천식산 하여 경채영주 입회라 그러니까 여주의 천식산에서 나와서 채영주에서 채영주를 지나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채나라 옛날 채땅에 있는 영주가 되겠죠. 채땅 영주를 지나서 회수로 들어가느니라. 분이라고 하는 것은 대방 큰 언덕이고 지 나뭇가지를 조라고 표현하고 가지조자 간이라고 하는 것 그중에 또그 줄기 기본 그 중심 줄기에 해당 그러니까 작은 나무들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게 매라라고 표현했네요. 줄기가 나무 원큰 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나무가 있고 또 여기서 줄기가 나가고 또 이렇게 뻗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아마 매라고 하고 그 옆에 있는 것을 조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칠복자 가지조자. 요 글자상으로는 지는 조요, 가지는 조요. 그럼 아니다. 매는 그러니까 요걸로 보면은 요게 지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지라고 하는 요게 이게 지가 되고 요게 간이 되니까 이게 나무의 간이 되니까 그다음에 요게 그 나온 거, 요거 나온 것을 지금 매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될것 같은데요. 주자가 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간은 안 맞, 간은 여기서는 맞지 않고, 그러니까 그 옆에 곁가지를 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역이라고 표현해. 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의, 허출하다라고 하는, 우리 허출하다 이렇게 표현해. 허전보다도 허출하다. 조라고 하는 것은 일작 조니. 자, 조라고 쓰기도 하고, 자, 조 그러면은 고를 조자가 되니까 고르다 계속 이게 돼서 중이다 그러면 얘는 거듭이라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바퀴가 지금 계속 굴러가는 모습에 주라고 쓰는 것이니까 중이니까 계속 거듭하다라는 것이니까요 계속된다 그러니까 계속 줄인 것 같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다음 여방지국이 아 여수의 옆에 있는 나라에 나라가 역선피 문왕지 화자라. 또한 역시 먼저 문왕의 교화를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부인이 희귀 군자 행역이 귀하고 그 군자가 그 부역에 나간 것을 기뻐하면서도 그다음에 2장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건 2장에 나오는 내용까지를 보아야 지금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자가 행역 갔다가 지금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돌아온 것은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귀지시에 사망지정이 여차하여 이 추부지에라. 그러니까 그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때를 그다음에 그 기록하면서 인하여 그것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장차 그리워하는 망지정이죠. 그 그리워하는 그 정을 생각함이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추부시 부예라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라서 부시함이라 그다음에 준피 여분하여 별기 조이호라 기견 군자니 불하하기로다 저 여수의 언덕을 따라가면서 벌기 조이라 그 가지의 싹을 그냥 탁탁 이제 이렇게 외야노시라 그러면서 탁탁 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여기는 봤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야 되니까 아까는 그냥 가위지 줄기까지 그냥 다닥 해서 더 속상하면은 뭐가 돼요? 잘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벌기 조 2가 되니까 이제 기쁜 마음에 그냥 야 돌아왔다 하면서 탁탁 치면서 그냥 이파리만 칩니다. 아까는 뭘 쳤나요?
그 아예 줄기까지, 그죠? 자, 옆에 있는 줄기까지 탁탁 치고, 이번은 좋은 마음이니까 이제 속상한 마음은 덜어졌으니까 그냥 왔다라는 마음을 기뻐하면서 이제 마침내 왔구나. 그래서 기경 군자하니 이윽고 군자를 보았으니 아, 나를 멀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나를 버리고 영영 떠나간 줄 알았더니 다시 돌아왔구나. 그러니까 이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쨌든 정벌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온 것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이 기쁜 마음으로 표현했네요. 부예라 점이 부생활이라 그러니까 참 배워서 다시 나오는 것을 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지난날 다니면서 어지간히 이거 훑어버린 모양입니다. 근데 그 곁가지에서 다시 나왔으니까 아이고 기뻐라 다시 보았다 이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말 속에 아, 못볼줄 알았더니 다시 왔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이 글자를 왜 이런 글자를 썼는지를 같이 살피셔야 되겠죠. 하라고 하는 것은 멀미라. 벌기매이 우벌기이면 그 가지를 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조라고 하는 것은 큰 가지가 되고 매라고 하는 곁가지니까 이번에는 그 어제 조그 어쨌든 뭐 어떤 가지에서든 나왔던 그또 이를 치면은 싹을 치면은 즉 유년이라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다음 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마 다음 해에도 되고 어쨌든 머지않아서 다시 돌아왔다 싹이 나왔다니까 시간이 좀 걸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유년이라 이거는 해를 넘김이라 그래서 이제 봄에 다시 나왔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싹은 계속 나오긴 한데 어쨌든 해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 지시에 이에 이르러 내견기 군자귀 희기 불원기하예라. 이쯤에 이르러서 가서 이제 1년 갔다가 복무하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니까 그 군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뭐 오래도록 나를 버리지 않은 것을 기뻐함이라. 자, 그러면은 왜이 군자가 그 멀리 갔었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방어 정면을 왕실 여회로다 수족 여회나 부모 공이신이라. 방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방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바닷물고기죠. 바닷물고기인데 지금 여기 어디냐면 지금 여수입니다. 여수에서 방어다 그러면 이제 그 바다하고 이제 연결되는 쪽으로 이제 깊숙이까지 옛날에 깊숙이까지 이제 바닷물이 들락날락 거렸으니까 이 방어가 좀 피곤해지면은 그 꼬리 쪽이 붉어진답니다. 그 밑에 보면은요. 방어는 신광이 박하고 몸은 넓은데 얇고 원래 방어는 얇지는 않죠. 양어는 방어 통통하잖아요. 가을에 우리 먹는 그 사시미 무슨 사시미라고 하죠? 회? 붉은색 나는 거? 방어회. 방어 색깔이 붙죠. 그러니까 일본 말로 뭐라고 해서 많이 먹는 거? 아, 히라시 아니야. 히라 뭐지? 하여튼 그 횟감으로 쓰이는데 그걸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얇다라고 했는데 왜 얇다라는 표현을 썼는지 어쨌든 방어는 굉장히 큰 방이다 그러면은 넓적하고 글자상으로는 좀 이렇게 넓적한 모양인데 우리가 아는 그 방어하고 좀 다른지 그렇죠. 여기서 지금 쓰기로 광어 모양이에요. 방어가 아니라 광어인데 왜냐 글자 자체에 방자도 모방자를 이렇게 써서 그러니까 그리고 소력, 힘은 작고, 그 다음에 세린이니까 비닐은 작다라는 건데, 방어도 비닐은 작죠? 작은 비닐이고, 큰 비닐 아닙니다. 광어도 큰 비닐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자, 어쨌든 방어가 정이라고 하는 것은 붉을 정자가 되고, 어로즉 미적이니 그랬습니다. 물고기가 피곤하면은 꼬리가 붉어진답니다. 방미 본 백이 금적즉 심, 노심이라. 그러니까 방어의 꼬리는 본래가 흰데, 그런데 지금 붉어졌다 그러면은 수그러움이 매우 심하다. 피로가 매우 심하다. 이런 뜻으로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방어의 꼬리가 붉거늘 그러면은 멀리 그 부역 간 남편들이 참 뭐예요? 노고가 심하다. 이런 뜻으로 비유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왜 노고가 심하냐? 왕실 여회로다. 왕실이 불타는 것 같도다. 불타도다. 이렇게 하면 돼요. 왕실이 불타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나라 말기. 주나라가 지금 바로 혁명할 때에 바로 그 문왕을 따라가서 지금 그 부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왕실이 불타도다 수즉 여회나 모름지기 불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 부역한 남편들이 굉장히 위태로울 것 같지만 부모 공이신이라 부모가 심히 가까우니라. 그래서 이 부모는 지금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주자도 마찬가지. 주자는 일단은 문왕을 아까 문왕이 아니라 무왕이 되겠죠. 저 혁명했다 그러면 무왕이 계신 것이고 그다음에 왕실이 불타는 것 같도다 그러면 꼭 지금 무왕 때가 아니고 문왕 때그 모든 덕이 지금 문왕으로 이렇게 쏠리고 그다음에 그 주변을 그 문왕이 두루두루 안정을 시키면서 머지않아 왕실이 불탈 것이라 은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견한 내용으로도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쓴 글자가 여라는 말로 썼죠. 여회 했으니까 불타는 것 같도다 그러니까 은나라가 머지않아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부모가 심히 가까우시니라 그런 남편이 부역가더라도 걱정스럽지 않은 것은 바로 그 부모 같은 병사들을 자식처럼 아끼는 문왕이 그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얘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부모가 심히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몸을 함부로 하지 아니해서 전쟁터에서 죽지는 않고 몸 보전 잘해서 돌아올 것이라라고 하는 틀림없는 믿음을 표현한 내용이기도 하죠. 자, 비는 자, 피아 피아라. 그러니까 방어의 붉은 꼬리에다가 지금 그 부역한 남편의 노고, 그다음에 은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 나라의 그 말기가 되면은 두루두루 다 피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방어한테 비유를 했기 때문에 비시가 되고 방은 아까 봤고, 그다음에 왕실은 지. 주소도예라. 그러니까 은나라의 마지막 천자인 주의 도읍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그 회는 분야라. 부모는 지문학예라. 공은 심야라. 이는 근야라. 가까울리. 이 지시에 이때에 문왕이 삼분천하에 유기이 하시되 삼분천하에 그 둘을 두셨는데 솔상지 반국하여 상나라를 그 배반하는 나라들을 거느려서 다 도저히 저 폭군 주는 우리 받들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다 문왕을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당신이 언제든지 얘기만 하면 우리 혁명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 그래서 문왕이 계속 다독거립니다. 그래서 그 배반하는 나라들을 통솔하여서 오히려 그 주를 섬기죠. 아직까지는 주의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쭉 섬기고 상황 주가 바뀌면은 참 좋겠지만 아니 그러면 때를 보는 거죠. 그러므로 여분지이는 유이 문왕지 명으로 공주지 역할세. 그래서 여수의 그 언덕 쪽에 사는 사람은 자 오히려 문왕의 명으로서 공주지 역 함께 주의 역을 바로 함께 할 때에 그러니까. 어쨌든 은나라의 천자 주가 어디 어디를 가서 정벌하라라고 명하면은 그 명을 받들어서 부역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왕과 함께 부역에 나갔을 때에 기가이니 견기 근고이 노지하며 왈그 집안 사람이 그러면 그 부인이가 되겠죠. 그 부인이 그 남편의 그 근고함 부지런하고 그저 그 고생스러우면서 노고를 보고서보다 그걸 생각하면서 왈 여진호 기여차하고 그대의 수고로움이 이미 이와 같고 이 왕실지 정이 방홍렬이 미이라 왕실의 정사가 천자의 정사가 바야흐로 혹독하고 가열차서 홍렬한데도 아직 그치지 아니하느니라 수기 홍렬이 미이나 연이나 그 가혹하고 그 혹연함이 그 가혹함이 아직 그치지는 않지만은 않았으나 연이나 문왕지 덕이 여 부모 연하여 문왕의 덕이 마치 부모와 같아서 망지 심근하니 바라보며 그저 그분이 항상 가까이에 있으니 역가이 망기노이라 그래서 또한 그 수고로움을 가히 잊을 수 있느니라 차서의 소위 부인이 능민키 군자하되 이 서문에 이른바 부인이 그 군자를 자 민하면은 민좀좀 애타게 그죠 애타게 그 여기면서
오히려 면지정자에라 그 바르게 함을 힘쓰게 함이라. 참 수고로움에 애타게 하면서 애타면서도 그러나 문항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른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 발음을 힘쓰게 함이라. 수알 아니 개왈 수기 별리지 구애 사념지 심이나 모름지기 그 이별 별리가 되는 거 이별함이 오래됨에 그 사념 생각함에 그리워함이 깊지만은 이기 소위 상고어자 그러나 또그 서로 간에 고하고 고하는 그 말인 것 말인 바는 자 오래되지만은 오히려 유 군친상지 의하고 이유 존군 아 이유 존군 임금을 높이고 그다음에 윗사람과 친한 뜻을 두고 그리고 이무 정의 앞일지 사하니 오히려 그 사사로운 그 정의죠 정과 정의 애정으로서 애정과 그다음에 그 친합하는 아, 매우 친한 사사로움은 없으니 즉기 덕택지 신과 그 덕택이라라고 하는 것은 문왕의 덕택의 기품과 풍화의 아름다움을 풍속이 교화된 아름다움을 두루 여기서 볼수 있도다. 일설에 부모 심근하니 부모가 매우 가까우니 불가이 태어 왕사이 이기 우라하니 역통이라. 일설에라고 하는 것은 모시 정의를 얘기합니다. 모시 정의에서는 뭐라고 하냐 부모가 매우 가까우니 왕사를 가히 게을리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못하기에 그 근심을 그 아니 매우 왕사를 게을리하여서 그 근심을 끼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역시 통하느니라. 이거는 모시의 정의에서 두 가지 의견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왕실의 그 여회나 그 다음에 수죽 여회나 그 다음에 부모 근이신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천 택계 내이 내용이 잘 나오죠. 그 중가운데에 단전 얘기를 써놨는데요. 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위에서 다스리는 군자가 시, 순호, 천이, 응호, 인하며 하늘의 순종, 하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민심을 따르니 그저 민심에 응하여 열의선민하면 그 다음에 기뻐함을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백성들에게 먼저 하면 민망 기로하고 백성들이 그 수고로움을 잊고 열이 범람하면 그래서 그 기뻐하는 가운데 그러한 바른 정사를 기뻐하는 가운데 그 임금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부역하자 그러면서 같이 하면은 그 어려움을 범하면 민망 기사하나니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 부역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열지대 바로 민권의제라라고 하는 그 중택 택괴의 그 열이범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그 열이범난인데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가는 것은 오히려 삼장의 내용이고 그 언제 그저 이 희생당할지 모르는데 가서 갔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래 노심초사하고 그 걱정하는 마음은 오히려 일장에 나타나고 그리고 2장에서는 오히려 돌아오니까 아 기쁘다라는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다시 3장에서 이 방어에다 비유한 것은 그러나 다시 또 바로 뭐예요 문왕이 다시 부른다 하더라도 다시 또 가서 무릎 그저 죽음을 잊고 문왕을 따를 것이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 마무리를 지은 내용이죠. 짧은 내용이지만은 반복되는 속에 그 담긴 뜻이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각자의 그 소명이라라는 거죠. 명을 알고 그 명을 따르는 그 군자의 모습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죠. 준피 여분하여 벌기 조매호라 미견 군자라 영녀 조기호라 부예라 준피 여분하여 벌기 조이호라 기견 군자하니 불하하기로다 부예라 방어 정미연을 왕실 여회로다 수죽 여회나 부모 공이시니라 비예라 여분 삼장이라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